안녕하세요. 미니멀 라이프 별맘입니다. 오늘은 양배추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배추를 반을 잘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볼에 물을 담아 양배추를 넣고 깨끗이 씻어줍니다. 재료 준비를 해줍니다. 홍고추와 청양고추를 송송 썰어줍니다. 실파도 썰어줍니다. 파가 없으시면 부추로 대체 가능합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른 후에 다진 마늘을 볶아줍니다. 썰어둔 양배추를 넣어 볶아줍니다. 양념을 넣어줄 건데요. 진간장 2스푼, 매실 액기스 2스푼, 소금 한 꼬집을 넣어줍니다. 손질해둔 고추, 실파를 넣어줍니다. 고소한 참기름도 넣어줍니다. 마무리로 통깨를 뿌려줍니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위장에도 좋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양배추볶음 여러분들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